유한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는 한마디로 뻔뻔한 학과입니다. 뻔뻔이 아니라 영어로 뻔뻔한 학과인데요. 저희 학과는 유니크하고 창의적인 놀이, 게임, 교육 등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래밍, 영상의 세 분야에서 뛰어난 교수님들이 계셔서 다른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좀 특색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일단 웹 제작 기술을 기본으로 배우고 1, 2학년 때는 포토샵, 일러스트 기반의 2차원 조형 표현, 그리고 3D 프린팅 모델링과 파이썬으로 게임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초 영상 기법도 배웁니다. 3, 4학년에는 본인의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방송 영상을 비롯하여 VR, AR과 같은 실감형 영상 콘텐츠와 로봇, 교육, 게임, 반응형 웹툰과 같은 지능형 웹 콘텐츠의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디지털 디자인 분야나 3D 프린팅 모델링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어요. 우리 학과 교수님이 모두 젊거나 젊은 척을 하십니다. 실제로 젊으시고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외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데요. 장학금 받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학기가 끝날 때 꼭 학과 전시회를 하는데 솔직히 엄청 힘듭니다.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시회를 마치면 내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많은 걸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새 건물에 교육시설도 좋은 것 같아요. 학과 실습실도 24시간 열려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뻔뻔해요. 노는 것도 재미있게 놀고 창의적으로 놀아 인정받아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창의적으로 노는 것도 공부래요. 선후배 사이도 너무 좋고 교수님들과도 친해요. 미디어 콘텐츠 학과는 웹 서비스, 인터랙션 미디어 환경에서의 놀이, 교육,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창작 인재를 양성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에 의한 미래의 콘텐츠는 인간에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과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공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를 지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유원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독창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4차 산업 시대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학과, 유원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지금 도전하십시오.